예, 학생으로부터 배우는 프라임 에듀입니다.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프린시팔이 있고요. 그다음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이제 대머리, 사람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 이거는 뭐 정직, 선, 용감함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시플은 뭐냐면요. 도덕적인 규칙이나 믿음인데요.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행동해야 돼, 착하게 행동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프린시플이고요. 프린시팔은 뭐냐면은 이제 인찰지 오브가 뭐뭐를 담당하는 뭐뭐의 책임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시팔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추상적인 도덕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시플은 학생이 그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세트의 프린시플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래서 원리 원칙이 되겠고요. 프린시팔은 뭐 알겠지만 작은 학교인데 단지 선생님과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있는 작은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린시팔은 예, 교장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차마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구체적 안 헷갈리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은 뭐 저한테 따로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상 프린시플, 그다음에 프린시팔이었습니다.